안녕하세요. 드뮤 커피랩의 드뮤입니다. 지금부터 칼리타 하사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눈앞엔 지금 칼리타 일반 드리퍼랑 칼리타 하사미 드리퍼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리뷰를 위해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두 개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자, 그러면 박스를 한번 열어서 직접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칼리타 일반 드리퍼고요. 칼리타 하사미 드리퍼입니다. 네,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모니터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 드리퍼가 미묘하게 더 베이지색에 가깝고요. 하사미 드리퍼는 조금 더 하얀색, 순백색에 가깝습니다. 그런 컬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두 가지 물건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박스에서부터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보시면 일단 뭐 102라는 넘버링, 이 사이즈에 대한 넘버링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드리퍼는 02, 이 102 필터, 102 필터를 사용을 해야겠죠. 네. 2에서 4인용. 네. 자,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일반 드리퍼는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중국제이고요. 하사미 드리퍼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네. 그것도 뭐라고 써 있냐면 메이드 인 하사미 재팬이라고 써 있습니다. 칼리타 하사미, 이 하사미가 무슨 뜻이냐? 저도 찾아봤더니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지역에 하사미라는 동네가 있고요. 그 동네에는 그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리타와 그 하사미라는 동네가 제휴를 해서 아주 품질 좋은 드리퍼를 만들어보자 라고 연합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드리퍼라고 합니다. 아, 뭐랄까, 일본인들의 그 장인을 우대하는 그 정신, 그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려 하는 그런 정신들은 참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 박스를 보면은 뭐 겉보기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그 이 사용 방법 같은 거를 보면은 일반 드리퍼와 이 하사미 드리퍼의 그 심지어 일러스트레이션 그림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편집을 해서 이렇게 쓴. 그리고 하사미 드리퍼에는 Successful Brewing 해갖고 영어로도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정도 차이. 네,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하사미 드리퍼의 경우에는 이렇게 겉에 그 이 안쪽에 빛을 비출 경우에 바깥으로 비춰 보일 정도로 빛이 비춰 보일 정도로 아주 얇고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큰 차이가 여기서 바로 드러나죠. 하사미 드리퍼의 경우에는 바닥에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써놓고 하사미 써놓고 102라는 숫자까지 각인을 잘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 나오는 이 구멍에도 약간 양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네, 최종적으로 물이 더 잘 떨어지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신경을 많이 써놓은 부분이 보이고요. 반대로 일반 드리퍼의 경우는 구멍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도 그냥 인쇄 재질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바닥 부분에서 확 느낌적인 차이가 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이 리브입니다. 리브라고 불리는 이 안에 결,
네, 이 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손으로 만져보더라도 일반 드리퍼의 경우는 좀 밋밋하거든요. 근데 하사미 드리퍼의 경우는 굉장히 오돌토돌한 느낌이 확실하게 리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리브의 차이가 어떤 지점을 만들어내냐면요.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하리오 유리 드리퍼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리퍼이기도 하고요. 이 리브라는 것이 결국 물의 흐름,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 같은 것들을 관장해주고 있는데, 칼리타 일반 드리퍼에 비해서 하사미 드리퍼의 경우는 굉장히 정교한 리브를 구성해 놨다는 이런 점이 큰 차이가 되겠죠. 네. 오히려 칼리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플라스틱 드리퍼, 칼리타 플라스틱 드리퍼에서 많은 부분을 따왔다고 해요. 실제 그 리브의 모양을 보더라도 오히려 원래 도자기 드리퍼보다는 플라스틱 드리퍼의 정교함에 더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드리퍼의 경우는 그 열에 의해서 열을 담고 있지 못해서 도자기의 경우는 그 열을 좀 더 오랫동안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도자기 드리퍼를 선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플라스틱 드리퍼의 장점 그리고 도자기 드리퍼의 장점을 모두 가져와서 채택한 쪽이 바로 이 하사미 드리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하리오 빠입니다. 심지어 그 투명해서 그 커피 모양까지 다 볼 수 있는 이 하리오 드리퍼를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하사미 드리퍼를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하리오 투명한 유리 드리퍼에 더 눈이 갑니다. 자, 몇 가지 그러면 물리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 사이즈가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칼리타 일반 드리퍼의 지름을 한번 재보면은 11.1cm가 나오고 있어요. 11.1cm. 자, 그리고 하사미 드리퍼도 한번 재볼까요? 자, 이것도 11cm가 나오네요. 한 11.1, 11. 뭐, 물리적인 차이가 확 나진 않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1.1, 11. 일반 드리퍼가 아주 미묘하게 조금 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정확한 가운데를 잴 수가 없어서 아마도 뭐 이 부분은 같은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드리퍼의 무게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 것인가? 자, 먼저 하리오를 한번 재볼까요? 자, 하리오의 경우 245g, 네, 245g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하사미를 한번 올려봅니다. 373g, 네, 확 더 무거워지죠? 네, 373g. 일반 드리퍼, 칼리타 일반 드리퍼는 428g이 나옵니다. 네, 428g. 일단 가볍기는 역시 하리오 유리 드리퍼가 가장 가볍죠? 예, 가장 가볍고요. 무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볼게요. 자, 하리오와 하사미의 경우는 127g 차이입니다. 네, 127g 차이가 나고요. 하사미 드리퍼와 일반 칼리타 드리퍼의 경우는 약 54g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하사미가 얇아지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차이를 낼 줄 알았어요. 뭐 무슨 그 왜 여자분들 그 혼수로 꼭 가져가고 싶어하는 코렐 도자기, 얇고 가벼운 도자기, 뭐 그런 느낌까지의 가벼움을 상상을 했었는데 그만큼의 아주 드라마틱한 무게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네요. 적당선에서 무게를 줄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차이 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각인이 있죠. 그 칼리타라는
그 로고가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칼리타 일반 드리퍼의 경우는 칼리타하고 102까지 쓰여 있는데 솔직히 이 정교함 측면에서는 거의 조악하다 싶은 정도의 네, 양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네, 뭐 솔직히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뭐랄까요? 성형 과정에서 이렇게 정교함게 성형된 느낌이 아니에요. 반면에 하사미는 네, 뭐 예쁩니다. 솔직히 굉장히 정교하게 칼리타 CI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네, 멋지네요. 네, 자 이렇게 겉보기 특성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